최성근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의 최성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원래 이 최 이코노미스트께서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거시경제 쪽에 뭐 전망도 많이 하고 네. 연구보고서 많이 써내다가 네. 2016년부터 이제 머니투데이 채용이 돼서 그래서 칼럼을 주로 써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아, 정말 이분은 나의 롤모델이다. 너무 존경할 만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홍춘호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분이 굉장히 이미 아, 혹시 롤 모델이라는 게 아니 방송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앉았다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방송 많이 하는 게 꿈은 아니시잖아요. 워낙 해박하시고 또 아. 책도 좋은 책 쓰시고 아 그래요? 예, 참 예,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저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매불쇼에도 이제 출연하셨었는데 아 들으셨어요? 여기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계속 신과 함께 좀 출연시켜달라고 정 프로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팬심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방송이 또 매불쇼다 보니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그냥 나왔네. 에라 모르겠다고 야, 근데 우리 저 유튜브 팬들도 대단하시다. 유튜브도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네. 드디어 출연 청착이 먹힌 건가? 야, 이제 예 아무나 통 상태에서도 댓글을 달리는구나. 네 아무나 뭐 청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또 그만한 재능, 그만한 또 인품 뭐 이렇게 아니요. 사실 내가 정프로한테 얘기했지만 딱 캐스팅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있었죠. 그럼. 자 그러면 우리 최성근 이코노미스 이제 최이코님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최이코님 예. 오늘 그래서 어떤 묵직한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뭐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얘기 많이 하시고 네. 또 특히 미중 갈등 뭐 트럼프 얘기 워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주제가 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구 문제? 예예. 예. 인구 변수에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해부터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제 예상과는 달리 네. 상당히 좀 악화된 것으로 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한 9만 7천 명으로 보통 제가 연구원에서 이제 전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지표를 보면서 이 분석 보고서를 써낼 때 네. 뭐 보통 한 30만 명 연간 전년 대비로 이것이 그냥 평년 수준이었고 30만 명이 뭐 늘어난다는 전년 대비 예, 그렇죠. 취업자 수가 네. 30만 명 늘어난 것을 한 평년 수준으로 봤고 그것보다 좀 떨어진 20만 명이면 좀 부진하다 그리고 한 40만 명대면 뭐 좀 고용 호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대충의 어떤 선이 있었는데 네. 그게 갑자기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로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고 네. 2.7%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년에 3.1%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뭐냐? 저로서는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통계청에서 당시에 고용 지표를 발표할 때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참고 자료로 이례적으로 이제 인구 효과라는 것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보도 참고 자료로. 네. 통계청에서. 네. 예. 고용조항이 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아, 인구 효과가 이렇게 좀 우리 고용지표에 좀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지난해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 대비 6만 4천 명이 감소했죠. 처음으로 준 거죠.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예. 그게 이제 주로 고용을 담당한 주요 연령 계층인데 네. 이게 기존에는 한 10만 명대로 늘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2017년도에는 2만 명이 늘었지만 2016년도나 그 이전을 보면 10만 명 혹은 20만 명씩 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대 20만 명대 늘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그만한 격차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고용 지표를 보실 때 중요한 점이 인구가 이게 줄어들게 되면 그 안에 취업자도 있고 예. 실업자도 있고 또 비경제 활동 인구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취업 구직 활동 하지 않으시는 구직 포기자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고시생도 마찬가지 들어가 계시고 연로하셔서 뭐 아예 취업 전선에서 빠지신 분들, 뭐 노령층들, 뭐 주부 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포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하지 실업률 않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잡히지 않죠. 실업률은 보통 취업 부모의 취업자 실업자가 들어가고 네. 분자의 실업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고용률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만 들어가는 것인데 네. 이 2016년도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전체 인구가 한 10, 이
생산 가능 인구가 한 10만 명 늘어났다고 쳤을 때 그게 2018년도에 6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이 격차를 보면 한 20만 명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고용률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고용률이 한 66% 됩니다. 예. 요걸 한 70% 정도 따져보면 거기에서 줄어든 취업자 수만 해도 한 14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상했던 수치가 얼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그런 이 배경에 이런 인구가 갑자기 줄어든 효과가 작년에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거기에 이제 더불어 이제 경기 불황이 약간 겹친 것이죠. 뭐 산업 구조 조정이 있었고 또 건설업 불황 또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에 또 불황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작년 대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네. 그러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 수 줄었다. 그게 이제 기저에 이제 흐르고 깔려 있다. 흐르고 예. 경기에 좀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네. 이 미스터리한 부분이 생겼. 그런데 최익호님의 예. 분석이 맞으시다면 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큰 대형 사고가 나서 그렇죠. 뭐 확 줄고 뭐 갑자기 네. 뭐 없던 사람들이 이민자 확 들어온다. 그 네. 그 변수만 빼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령이라는 거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더 네. 2020년보다 2021년이 훨씬 그렇죠.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앞으로도 취업자 수는 줄게 그러니까 돼 있네요.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볼 때 그래서 고용률 실업률을 봐야 되는 것이지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연구원에 있을 당시부터 예상을 하는 그런 식대로 볼 수 있는데 네. 인구가 줄어든 시점에서는 전년 대비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취업자도 줄고 실업자 줄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 그 비율을 봐야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얼마 늘어났다 이것만 본다는 것은 조금 인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좀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인구 이 고용 지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취업자 수만 네.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어떤 고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일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숫자로만 보면 착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고용률은 어떤데요? 고용률은 66%로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늘고 있긴 하지만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적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률은 계속해서 상승해 있고 예. 아마 지난해 거의 역대 최고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용률로만 보면. 그럼 네.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이 고용률 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봐야 되지 뭐 네. 한쪽만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구 구조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일구 연구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언급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페이지 2 뭐 들으면서 많이 영감을 얻었는데 네. 뭐 경제학 인구학에 뭐 하부 영역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하셨고 예.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1990년도 초반에는 예. 인구 효과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한 1.7% 예. 이렇게 잠재 성장률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면 예. 2030년에 가면 이게 역으로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1.7%인가 8%인가 깎아먹는 그런 인구에 줄어드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굉장히 네. 심각하게 이제 성장률 면에서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인구 경제학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제 인구에 대해서 뭐 들여다보시면 고전적으로 멜서스란 경제학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멜서스. 그래서 양반이 좀 재밌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인구 증가가 이제 국부의 원천이고 어떤 국가의 어떤 국력의 상징이었는데 네. 대부분 경제학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좀 뭐 재밌는 주장을 해요.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빈곤을 가져오고 빈곤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사회 문제로 전락을 하고 이게 또 다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기제가 되는 뭐 메서스 트랩이라고 말하는 보통 네. 그런 이제 인구 증가가 좀 좋지 않은 그
결국 인구 빈곤을 가져오고 전쟁을 가져오고 기아를 가져오고 뭐 전염병을 가져오고 이런 이제 악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됐고 지금도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한 주장 중에 재미있는 주장이 이제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뭐 산소급수로 증가하니까 결국 식량이 거기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양반이 태어날 당시 이제 배경이 산업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식량 생산의 비약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인사이트를 주셨던 가장 최초의 경제학자라고 알고 있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인구와 경제학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이코 님이 서론이 길어요.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예. 아니, 그래서 예. 사실 뭐 인구가 지금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야? 아니면 뭐 노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아까 잠시 김인구 연구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구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은 네.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뭐 생산, 소비, 고용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이즈를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급격한 인구 절벽에 빠지게 되면 네. 이게 경제 성장이 저성장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 버리는 일본도 그런 장기 불황이 왔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고령 사회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네. 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가지고 예,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은 이미 2005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가 넘었어요. 5명 중에 한 명이 65세요.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거기에 65세 이상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2025년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은 14%로 고령 사회고 2025년에 가면 그런 비중 20% 노령 인구 비중이 20%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간도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가. 일본은 한 11년 정도 걸렸습니다.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예, 예. 11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7년. 작년에 들어가 뭐든지 예. 빨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대비가 안 되면 네.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지금 교육 시장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보면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교수님들 만나 보면 지금 지방대는 상당히 심각한 신입생 그 충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인구 대학 정원이 한 50여만 명 되는데 내년 이 고교 졸업생이 한 45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학 충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60%가 충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육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1학년도가 되면 대학이 한 38곳이 아마 정원이 안 돼서 폐교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전체 대학이 한 400여 개 되는데 4년제 대학이 한 10%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근데 대학 수가 많이 늘긴 늘었더라고. 네네. 우리 때는 이제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잖아. 네. 그래서 배치포라고 있어 이렇게 A3 정도 이 크기인데 그거 한 장에 모든 대학이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너 일로 앉아봐. 쭉 해서 너 여기야. 그리고 끝났거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책 한 권으로 봐야 되지만 보니까. 그래서 중국 대학 가운데 지금 외국인 학생을 또 많이 뽑아요. 그래서 네. 정원외로 중국에 예. 애들 많이 오죠. 예. 1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정원외로 지금 지방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왜냐면 결론부터 말씀하셔야지 이게 쭉 앞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네. 결론 얘기하려면 시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저는 이제 이게 재작년인가 하려면 썼습니다. 네. 이민자의 폭을 늘려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민자를 예, 늘려라 예. 외노자 우리가 나을 수가 없으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처럼 네. 그런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외국인 네.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벽을 좀 없애야 이런 인구 부족 사태에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지금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네네. 이 성비도 많이 깨져 있어요. 성비? 젊은 사람들의 성비가 예. 20대의 성비를 따져보니까 네. 남자 100명당 여성이 9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은 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대에서. 네. 남자가 훨씬 많아서 여자가 없어요? 예. 근데 제 주변에는 저보고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는 여자는 많은데 좋은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남자는 없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60대로 가면 네. 여성이 더 많아집니다.
아, 난 60대하고 예.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성비도 깨져 있는 상황에서 네네. 또 여성분들은 또 많이 사회 진출하시다 보니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또 최근 설문조사 결과 보면 네. 한 결혼이 선택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예, 7명, 8명 돼요. 예. 아주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외국인들까지 받아들여서 인구를 유지하거나 인구를 늘려야 됩니까? 우리 경제 우리 그게 꼭 우리 경제에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인구 밀도 막 여러분 얘기하세요. 막 네. 인구가 복작복작하고 지금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줄어야 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고 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 자동차가 한 천만 대 있다. 근데 서울 천만 대 있는데 뭐 운전하기도 어렵고 막 길도 막히고. 그럼 자동차가 줄어야 되나? 그럼 한 500만 대로 줄여보자. 그러면 그 500만 대가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500만 대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 생산에 고용이 줄게 되고 산업 생산 줄어들고 관련 부품 회사 뭐 다 줄어들고 이런 경제 다운사이징 효과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예예 그 과정이 상당히 충격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것이죠. 지금 상황 경제의 소득과 경제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구가 그냥 딱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딱 그냥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5천만 명이 4천만 명 돼 있고 경제 수준 똑같다면 그게 왜 안 되냐.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그 거죠. 천만 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고통. 경제적인 충격이 엄청난 것이죠. 대학 문 닫고 뭐 산업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용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자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 부분에다 복지 비용 늘어나고 경제에 대한 뭐 세금도 많이 뭐 재정도 부족해지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성장률도 둔화되고 뭐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되면 그런 전반적인 이 인구 문제로 인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저 인구 자꾸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결국 또 뭐 기업들이 인건비 쌓여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아니 적게 가는 거에 우리가 잘 맞춰서 살 생각을 해야지 네네. 자꾸 안 나는 사람들한테 나라고 막 저 예산 쓰고 미룰 필요가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거시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인구 데이터는 그냥 그게 보여요 미래가. 솔직히 지금 연금만 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2058년에 연기금 재정이 이제 거의 고갈이 되고 네. 그때가 되면 들어오는 만큼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연기금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도 2016년 추계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작년 추계한 걸로 올해 추계한 걸로 보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늦춰지고 경제 활력이 다시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용 노동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도 내고 고용 어떤 안정 효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우리가 일부 좀 다뤄봤습니다만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부응해서 그냥 이게 뭐 세대 간의 갈등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아니 노동 가능 인구 줄기 때문에 네, 네, 네. 정년 연장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그것을 반영해서 정부 정책도 그쪽으로 가는 어제 우리 저 백분 토론 나오셨더라고 어? 우리 저 백분 토론의 최다 출연자야 야 그래서 내가 어제 이진우가 그랬잖아 야 2% 나하고 당신은 허당이다 백투에서도 불러주지도 않는데 아유. 정영진은 젠더 문제도 불러, 청년 문제도 불러. 이게 뭔가 있다 이거는. 이 페이지 2의 힘 아니겠습니까? 어? 아 근데 하필이면 당신을 보냐고. 나도 페이지 2 그냥 반은 내가 하잖아. 근데 나한테 연락이 안 와요. M에서 나한테 별 반응 감정이 안 좋은가? 안 부른다. 제 롤 모델을 정영진 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인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줄고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마땅한 현실적인 방안은 아마도 긴급 수혈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인다. 아니면 통일. 통일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최희코님은 네. 굉장히 그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많이 쓰잖아요. 네네. 뭐 출산 10년간 한 120조 썼다고 이제 나와요. 10년간 120조요? 네네. 와,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저출산 예산이라고 항목으로 막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동안 네. 대부분 한 70%가 보육 예산입니다.
보육.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제 맡길 때 들어간 예산이 대부분이 거기 잡혀 있고요. 네. 쓸데없이 막 이상한 항목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뭐 템플 스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간 템플 스테이가 출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해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이제 그런 항목으로 잡아서 네. 통과를 시키면 좀 잘 통과가 되니까. 아, 저출산으로 예, 통과시키면 끼워서 많이 항목으로 이제 통과시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정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집중을 해야지 좀 체감할 수 없는 부분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네. 좀 이게 좀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120조 안 됐으면 150조, 200조 써라.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이런 분들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돈 쓰느니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나 잘 사는데 그 예산 썼으면 네. 아니면 뭐죠. 취업 관련된 예산을 차라리 더 썼으면 오히려 효과도 좋지 않았겠느냐. 뭐 네.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인구 문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나는 그 인구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물론 절대 인구가 주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전제를 제거해 놓고 네. 각자가 다 자기한테 맞는 뭐 예를 들면 경제 지표, 고용 지표,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논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용된 사람의 수는 어떻게 늘 수가 있어요. 그게 추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 야 고용률은 늘었잖냐.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 지표라든지 특별히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글쎄 이게 너무 집착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생각이 들긴 저도 좀 해요. 답답한 게 이게 뭐 한 월간 고용 지표 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 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예전에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거지. 아, 아니 실제로 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주요 신문에 경제 통계 숫자가 일면 톱에 이렇게 자주 네. 오르내리는 거는 제 50여 년 동안 처음 봤어요. 처음 네. 봤어요. 아니, 물론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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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일면톱에 이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숫자들이 자주 올라오는 그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악화된 거를 이제 워닝을 주고 그런 거는 충분히 해야 네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 최익호께서도 하고 계시죠. 네네. 언론사에 계시니까. 저도 매달 보고 있고 저도 통계청들을 매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이게 막 매번 고용 지표가 막 뭐 최악이니 뭐 참사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고 이거를 뭐 금융시장에서 정말 이 종사자들이 볼만한 그런 내용 뭐 잠깐 단기적인 막 그런 변동성에도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게 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또 언론사에 계시니까 그런 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좀 고치는데 일조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간단하게 저희 신과 함께 먼저 발을 좀 담그셨는데 네. 어떠십니까?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예, 역시 신의 영역이다 보니 제가 뭐 선배님들이 하신 그런 분이 누가 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이 부담도 있고 준비는 많이 하는데 너무 여기 앞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만간 또 아 근데 오셨는데 이게 네. 화면이 안 나가서 원래 화면이 나가지고 비주얼이 좋으신데 좀 안타깝네요. 네, 오늘 좀 저희 방송 군 한 6, 7개월 만에 처음 또 있는 일이 오늘 하필이면 발생을 했네요. 자, 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의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